자, 지금까지는 무공이었고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죽으면은 희대의 역적 가다가 떨어지면 진짜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게임 말고 현실에서요. 마우스 건전지 나가면요? 마우스 건전지가 나가면요? 어? 건전지가 나가면요? 내일 방송은 없을 예정입니다. 떨어져 죽을 것 같거든요. 이따가 아브렐을 한 젓가락 해야 되는데 잠깐만 아브렐 먼저 가야겠는데? 아브렐 하드 16 스트레이트 가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 님들 이거 무공지향입니다. 무공지향 무적이 공격되는 모든 관문을 한 명도 죽지 않고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는 업적이다. 아 수바 지금 나 무공 미션 20만원짜리 걸려있고 지금 혼잣말로 레이드 해주냐고요? 해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아브레이슈드 영관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파티가 두 쪽으로 찢어져서 가게 돼요. 처음에 들어오면은 저는 절망의 밤이죠. 이런 방이 총 4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방마다 수행해야 되는 기믹이 다릅니다. 절망방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석상이 이렇게 무력을 시전을 합니다. 이 무력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받는 데미지가 증가가 돼요. 그래서 무력화를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은 넘어가요. 그리고 우린 여기서 동서남북에 쫄이 나오는 걸 확인하는데 이때 아제나를 써서 저 쫄을 지웁니다. 왜 지우냐? 저걸 안 지우잖아? 그럼 저 쫄이 우리가 카운터 칠 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제나를 쓰는 겁니다. 원래 전공은 여기에 바운트를 깔고 안전하게 넘기는 택틱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누군가가 실수를 해요.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파티원이기 때문에 믿지 않으니까 아제나로 소환술사를 지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되면은 공대장은 한 명을 픽을 합니다. 누구를 픽을 하느냐? 내부 들어갈 사람을 말을 해요. 근데 내 눈에 아까 16층 건설이 한 명 보였기 때문에 저 사람을 호명을 하겠습니다. 심호영씨 내부 좀 들어가 주시고요. 무공하면 내가 가는 게 낫다고요? 제가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이렇게 도화가가 전문은 달이라고 칩니다. 그럼 들어오자마자 이 새끼가 뭘 하는지 보고 바로 번속을 받고요. 관통을 때려버리고요. 삭피합니다. 못 피하면 쳐맞는 거예요. 맞으면 많이 아프겠죠? 이렇게 뒤통수에서 바로 이렇게 때리면 못 맞고요. 이렇게 딜을 하면서 아덴을 채워줍니다. 처음에는 원래 좀 맞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삭삭삭 하고. 네 이 새끼 버그 걸렸네요. 이 새끼가 난 뭐 하는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지 보이려면은 가까이서 때리면 된다. 바닥 소환하네요. 넘어졌네요. 나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저는 상남자기 때문에 그냥 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 어디 요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 있다. 이 발자국이 보이죠 지금? 아 씨발 아 하필 뭐 걸렸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밖에 한번 나갔다 와야 돼요. 왜? 내가 물약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넘어졌죠? 넘어졌으면 밖에서 눕혔다는 거야. 그럼 난 도망가요. 나오자마자 도화가 옆에 붙습니다. 계란을 하나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계란? 물약이 하나인데 왜 들어가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약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안 맞으면 되니까요. 근데 여전히 안 보이네요 이 시벌탱이. 이러면 좀 곤란한데? 이거는 손을 내리면 바로 지금 스페이스바 쓰면 늦습니다. 그러면은 늦었으니까 벌을 받아야겠죠? 이렇게 존나 쳐맞고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바로 피해주고요. 이걸 계속 하네. 또 쳐맞았네. 레이저도 쳐맞고요. 야 문 열어줘! 아니 씨발 됐어. 자 저의 한계네요. 저의 한계를 봤고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마 조금만 더 깝쳤으면 무공은 깨졌을 거예요. 별이야 나는 아까 빨로야. 빨로 근데 이 새끼가 빨이야. 그럼 나 뭐 깼노? 처음에 쳐다보는 거 그리고 또 쳐다보는 거 그리고 안 쳐다보는 거 그리고 안 쳐다보는 거 쳐다보는 거 쳐다보는 거 그리고 저는 이렇게 깨주면 돼요. 근데 못 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각성기 화로 빠팅 깨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참 쉽죠? 좋대빨 시장이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오면 공대장은 여기서 1파티 초힘 팟빨 해주고요. 초힘 팟빨이 틀딱이라고요? 그럼 뭐라고 하는데? 급식들은 뭐라고 해요? 유아기 청소년들은 뭐라고 합니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은 그거 초힘 팟빨을 뭐라 그래요? 속고 있어도 화 안 내던 사람이 틀딱 소리에 극대노? 자 이렇게 바닥을 피하고 무력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먹고요. 바로 들어온 다음에 캠을 끄고요. 담배를 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다시 가서 딜을 하면 돼요. 근데 보통 숙련 파시면 지금 이미 에스더가 놀고 있기 때문에 이때 미나블을 써가지고 딜을 빡 뽑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공내장 경력 3년 차입니다. 파천을 믿지 않아요. 저는 웨이를 써서 무력화 패턴을 파괴를 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좀 아끼는 겁니다. 피통이 65줄이 되면 변 안에 들어갑니다. 자, 뭐예요? 파란색 큐브죠? 변이 안전이고요. 사람들 위치를 봐요. 내가 중앙이지? 그럼 이렇게 핑을 찍어요. 그럼 다 일로 오겠죠? 공대장 특권입니다. 안 오면 추방시키세요. 이게 4관문 공략이고요. 5관문을 가기 전에 파티를 체크를 해봐요. 여기 창술 하나 있네요. 여기도 창술 하나 있네요. 이 사람한테 위 카운터 1, 2, 3초라고 하고 이 사람한테 아래 카운터 1, 2, 3초라고 하면 돼요. 설마 절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체킹을 한번 하고요. 절제네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캐릭이 있다면은 옆에 있는 건술한테 1, 2칼을 쳐라고 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무공이었고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죽으면은 희대의 역적, 거의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되겠죠? 가다가 떨어지면 진짜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게임 말고 현실에서요. 마우스 건전지 나가면요? 마우스 건전지가 나가면요? 어? 죄송합니다. 작은 이슈가 있었네요. 아, 좋댔네. 아, 이걸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제 스스로를 유튜브 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원틈 원클이라도 하죠. 지금 정신이 반 나간 상태라 오디오가 많이 비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캐릭터가 떨어져 죽는 것보다 내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는 게 나았어. 하, 너무 충격적이야. 난 어쩌다가 떨어져 뒤졌을까. 난 쓰레기야. 난 매국노가 되어버렸어. 자, 지금까지는 무공이었고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죽으면은 희대의 역적, 거의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되겠죠? 내일 방송은 없을 예정입니다. 떨어져 죽을 것 같거든요. 왜 아무도 안 죽어? 왜 수바 오늘 잘하는데 왜? 다음 주 무공 파티 멤버로 가시죠? 딱 한 사람만 잘하면. 야, 근데 여기 파티 좀 닉네임 기억했다가 이대로 가도 무공 따겠다? 이제 내가 파티 짜고 나 빼고 다른 사람 넣으면 무공 따겠지. 죽었다! 아, 다행이다. 아, 수바 이제 마비 좀 한결 가벼워짐. 한 명 더 죽어, 빨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좋은 파티였고요. 이번 주 파티 중에 가장 클린하지 않았나.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예. 죄송하고요. 예. 뭐 다음에 좋은 기회가 또 있겠죠.